선불교는 조심해야 된다. 선불교 사상은 대승의 꽃인데 육바람이라고 길이 돼버린 선불교는 소승하고 똑같아요. 나만 견성하면 그만이다라고 해요. 꿈은 깨면 그만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거예요. 열반에 들자는 건 아닌데 이거예요. 견성한 데 현상계에서 유유자적하자는 약간 변질된 소승이에요. 이해되시죠? 선불교. 견성하면 나는 이제 우주에서 일을 마쳤다. 일 마쳤다는 말 조심하셔야 된다. 일 마쳤다는 말은 대승에서는 쓰면 안 돼요, 원래. 아라한에 대한 칭호예요. 일 마친 자는. 무학, 배울 게 없는 자. 무학이 아라한의 다른 이름이죠. 근데 요즘 견성하면 일 마친 자, 한가한 도인, 한가할 리가 없는데. 그쵸? 견성하고 나면요, 그게 일주보살밖에 안 됩니다. 확철대오가 선불교 확철대오는 일주밖에 안 돼요. 교종책에서는 일주예요. 본인들은 거부하지만. 본인들이 거부한다는 건요, 시험을 거부하는 거지 실력은 일주밖에 안 돼요. 이해되세요? 시험을 안 보니까 책정이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분들은. 모른다를 계속 해버리기 때문에 십지고 일지고 모르겠다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측정 불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측정해보면 일주밖에 안 된다는. 이해되세요? 요 오묘한 얘기인데. 그래서 대승에서는 예전부터 확철대원의 일주로 봤습니다. 보조진울스님도 일주로 봤어요. 그래서 보조진울스님만 해도 벌써 그 조계종에서 좀 이단시 되는 이유가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선불교만, 견성만 하면 바로 불진지 아는 분들한테 아니야, 너희 일주야 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 가는데, 그래서 저는 선불교의 흐름에 대해서도 반대예요. 선불교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선불교가 주가 되면요. 아무튼 선불교가 주가 되더라도 반드시 대승 경전을 공부하시면서 대승의 육바라밀을 중시하는 속에서 선불교가 강조되면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은 있으니까 좋은데 균형을 잃지 않는데 선불교가 독주에 나가면 육바라밀이 뒤로 떨어져 나가고 이 선이 앞서가 버리면 여러분 아라한의 변형된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즉 절에서 정말 편하게 이렇게 모른다만 하고 계신 분들이 나와요. 또 속세의 열반을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 잘 놀아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모든 게 공하구나 하면서 이제 더 꼴불견이 돼요. 아라한들은 숲에서 탁발이라도 하죠. 더 유유자적. 이제 일단 기본으로 곡차는 들어 먹어야 되고 고승이 되려면 곡차 정도는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율도 어기는 아라한이 돼요. 선불교를 잘못하면 계율 어기는 아라한이 돼요. 그냥 저쪽은 계율 지키는 아라한. 그래서 요즘 불교에서 남방불교 더 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쪽은 계율이라도 지키더라라고 해서 더 쳐줘요.